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찍어야지, 찍어야지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영드, 미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지난주 주말이었으니까 이제 거의 열흘이 되어 가는데 제가 넷플릭스 텔레비전으로 그걸 한번 틀었다 하면 이제 막밤 새벽까지 보다가 살다 얼마 전에는 이제 거울을 보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다크서클이 정말 팬더곰처럼 이렇게 그늘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분장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뭐 뭐에 몰두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시리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적이 몇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핸드폰으로 눈이 빠지게 봤는데 그때도 이제 스스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돼 하면서 제가 그런 시리즈에서 이제 못 빠져나와서 발버둥 쳤거든요. 그리고 결심하고, 그날 밤에 또 그러고,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전히 나는 나약한 존재구나. 뭐, 이제 그때보다는 덜 괴로워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느냐. 몇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또 얻은 교훈은 그거예요.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것. 제가 또 무슨 계기로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날도 쌀쌀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자꾸 끌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왜 이렇게 게을러지고 그런 거에 푹 빠져서 통제가 안 되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빠진 와중에, 괴로워하는 와중에도 생각해 봤는데, 그 생각의 끝에는, 몇년 전에 또 깨달은 게또 최근에 또 와닿더라고요. 그것은 감탄이었어요. 이제 겨울을 싫어하지 않으려고 요즘엔 이제 그냥 어차피 내가 싫어한다고 겨울이 뭐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나는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즐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유난히 내가 왜 이렇게 겨울을 싫어했을까 했더니 그것도 또 감탄이었어요. 겨울에는, 감탄하는 일이 이제 보이는 이런 풍경이며 이런 일상에서 감탄이 줄어들더라고요. 봄에는 긴 겨울 끝에 맞이할 때그뭐 새싹, 막 그런 생기로움에 막 우와우와 감탄을 많이 해서 내가 그렇게 봄을 좋아했구나. 가을은 가을대로 알록달록 뭐그 떨어지는 낙엽에 막 우와우와 하면서 높은 하늘, 푸른 막 정말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모든 것에 감탄을 했는데 겨울에는 이제 아이들은 눈에 감탄을 하니까 이제 눈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겨울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 눈 내릴 때 감탄 외에는 겨울에는 감탄할 일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라마,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뭐 프랑스 드라마 이런 시리즈에 요즘 이렇게 왜 이렇게 빠져 있나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 그 내용, 재미 이런 거에 우와. 진짜 연기 잘한다. 진짜 탄탄하다. 와, 진짜 반전이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감탄을 하면서 제가 버텼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드라마에서 감탄을 찾고 있어요. 근데 드라마에 빠져서 따뜻한 이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것도 좋긴 한데,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폐인이 된것 같은 느낌. 정신이 몽한 거. 그래서 이제 어제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안 나갔어요. 진짜 이게 몇년 만에 이런 게으름을 피웠는데, 특히 그 깐벌이 산책도 안 시켰어요. 이게 창밖 보니까 비가 그쳤는데 그 깐벌이한테는 비가 안 그쳤다고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오늘은 산책 못한다, 포기해라,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결국 저는 또 어제 밤늦게까지 그 시리즈, 그 수사물 범인을 잡는 것까지 보고서야 잠이 들었어요. 이제 또 서두가 길었어요. 그 감탄에 대해서, 저는 이 겨울, 이제 12월을 앞두고 감탄할 거리를 더 많이 찾으려고 애쓸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읽은 책인데, 여기에 이제 그 문장이 나와요. 이제 일단은 이책 읽고 나서 느낀 거는, 고은은 글도 잘 쓰는구나.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을 잘할까? 그 그림을 딱히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는 고은이 평생,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감사하면서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림에 빠진 것도 대단하지만, 동생 태호와 주고받은 이 편지, 이거는 정말 작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글을 잘 썼어요. 그리고 마음도 아팠어요. 태호가 그 생활비를 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종이 아껴 쓰고 그 물감 넉넉히 못 쓰는 그런 생활고가 여기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동생한테 그런 비용을 받아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그런 괴로움도 있어요. 그 입장이 돼보면 좀 가슴 아파요. 그리고 그림을 빨리 팔아서 그 동생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런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드러나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하는 부분이 초입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 책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묶어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주고받은 편지 이렇게 시기별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태호하고 주고받은 편지 초반에 그러니까 페이지 13페이지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문장인데, 태호한테 보낸 편지에 이게 나와요. 많이 감탄해라. 될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몇년 전에 김정훈 명지대 교수 이제 뽀글머리에 이렇게 되게 이제 캐릭터 좀그 귀여운 캐릭터의 그 교수님 굉장히 과장되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한 강의 중에도 그거였거든요. 주 내용이 감탄할 일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해진다. 감탄받고 자란 아이는 이제 더잘 자라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인간은 하려고 산다, 감탄받으려고 산다, 뭐 이렇게 감탄을 되게 강조하신 그런 강의를 하신 분인데, 그때 저 공감해갖고 막 카스에도 적고 막 꾸덕꾸덕 하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빨간 머리애는 좋아했구나. 빨간 머리애니 얼마나 감탄 잘해요. 빨간 머리애도 그렇고, 그 키다리 아저씨의 그 주디? 주디도 그렇고, 감탄 잘하는 그 주인공들을, 그리고 감탄 잘하는 그 소설 속에 그 캐릭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거든요. 간접적으로라도 그 감탄하는 능력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선망? 그런 게 담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 캐릭터를 좋아할까? 빨간 머리 앤도 그렇고, 스펀지밥도 진짜 감탄 잘하잖아요. 진짜 감탄 잘하는 캐릭터. 우리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돼도
제가 요즘 감탄을 못해서 지금 드라마,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지금 이렇게 좀 충족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결론이 들었거든요. 감탄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감탄. 근데 웃긴 거는 이 감탄에 제가 몇년 전에 빠져갖고 또 감탄 타령을 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냐는 거죠. 여전히 나는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지혜를 이렇게 얻은 거? 깨달음을 얻은 게 그냥 제자리 걸음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3년 전에 빠졌다가 다시 원점 왔다가 또 다시 처음 보는 것 마냥 또 빠졌다가. 근데 덜 괴로워요. 그나마 3년 전보다 나아진 건 이런 그냥 일에 그냥 헛웃음이 난다. 그냥 3년 전에 빠졌던 거에 또 새로운 거본 것마냥 또 빠져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 그리고 그냥 빠진다. 그리고 덜 괴로워한다. 그냥 난 나약한 존재구나. 난좀 어리석구나. 뭐 이렇게 나를 그냥 인정하면서 좀 나아졌다. 그 부분은 좀 나아진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 문장으로 오늘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많이 감탄해라. 될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이제 올겨울은 이것을 화두로 삼고 계속 이제 감탄한 일을 많이 찾으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음악회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가서 감탄할 곳이 있다면 갈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가나 봐요. 여행을 왜 가나 했더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내 일상에서 이렇게 감탄할 게 많은데, 멀리까지 뭐 여행을 가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됐어요. 겨울에는 좀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겨울에는 제가 좀 감탄이 얼거든요. 꽁꽁 얼어요. 그러니까 조금 따뜻한 곳으로, 이국적인 곳으로 가서, 와, 감탄 좀, 돈을 지불하고라도, 시간, 에너지를 지불하고라도, 감탄 좀 마음껏 하고 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감탄 애를 쓰면서 이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책도 좀 읽어야겠어요. 감탄을 책에서 좀 찾아야지. 드라마는 지금 눈이 아직도 뻑뻑하고 지금 피곤하거든요. 고백하건대 얼마 전에 수업하면서 꼬박꼬박 졸았어요. 눈치 못 챘어야 되는데. 오늘은 감탄을 마음에 품고, 감탄을 많이 하면서, 감탄을 주면서, 그리고 기꺼이 주말에는 비용을 지불해서 감탄을 하러 다닐 거예요. 겨울에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감탄합시다. 화이팅!